It's okay to be different. 지금 다 다른 얼굴의 사람들, 외계인도 있고, 그림들이 있고요. 이 책도 그냥 읽다 보면 하고 무릎을 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It's okay to be different by Todd Parr. 다양성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It's okay to be missing a tooth or two or three. 너무 귀엽죠? 이것도 저희 애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봐! 뭐야! 이렇게 해주면, 아, 이가 없구나라는 걸 대충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7세 정도씩 되면서부터 이가 앞니부터 빠지잖아요. 이를, 이제 이가 빠지, 영구치, 이제 유치가 빠지는데, 그거를 괜찮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걸 되게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막 가리고 웃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고기를 이제 조금 건드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아이를 되게 잘 이해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It's okay to be missing a tooth. 네, 볼게요. Missing a tooth. 이 하나쯤 없어도 괜찮, 빠져도 괜찮아. Or two, or three. 뭐두개 빠져도 괜찮고, 세개 빠져도 괜찮아. 얘는 지금 여기 다 없어. 괜찮아. It's okay to need some help. It's okay to need some help. 자, 이것도. 도움이 필요해도 괜찮대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도움이 필요해? 이거를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라서 안경을 쓰고 있고 걔가 길을 안내해 주는데 이걸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아줌마가 눈이 잘안 보인대. 그래서 멍멍이가 길을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도 괜찮지. 이렇게 우리말로 해주셔도 돼요. 응? 이걸 막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림에 보여지는 배경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 책에 더 몰입할 수가 있어서요. It's okay to need some help. It's okay to have a different nose. 쭈욱. Look at the elephant. He's got a very, very long nose. 코가 이렇게 길어도 괜찮아. 귀가 이렇게 커도 괜찮아. 다리가 이렇게 짧아서 뒤뚱뒤뚱해도 괜찮아. 그래서 약간의 이제 동물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특징들을 얘기해주면 아이들도 뭔가 생각해요. 뭐 꼬리가 길어도 괜찮다든지 아까 돼지처럼 꼬리가 꼬불꼬불해도 괜찮다든지 뭐 이빨이 뾰족해도 괜찮다든지 다양한 얘기들을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It's okay to have a different nose. I have a very long nose. And it's okay to be a different color. Pwing! I'm a zebra. I'm a rainbow zebra. 원래 얼룩말은 무슨 색이지? 그치, black and white지, stripes지. 근데, 얘는 stripes는 맞는데, rainbow colored. 색깔이 무지개색처럼 알록달록해. Is it okay to have a different color? Yes, it is.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색깔 달라도 괜찮아. It's okay to have no hair. 여기서 좀 귀엽게 표현을 했죠. 머리카락이 없는 걸로. 근데 사람이 육체적, 물리적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다른 뭐 경제적으로든 약간의 결핍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정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그냥 제 생각에는 hair로 조금 귀엽고 괜찮은 걸로 대변을 한것 같아요. It's okay to have no hair. 대머리. 근데 저희 남편이 선택적으로 빡빡이거든요. 힙합. 머리 빡빡 깎고 다녀요. 더운 거 싫어해가지고. 원래 머리가 없는 거는 아닌데. 오래됐어요. 하고 이거 보고 저희 애들이, 맞아! 우리 아빠도 대머리잖아! 그래서, 대머리 아니야. 빡빡이야. 그 옆에서, 빡빡이나 대머리나. 아무튼 저희 집은 남편이 머리 빡빡 깎아서 이 부분이 또 얘기할 거니까 많은 부분이기는 했어요. It's okay to have no hair, or short hair, or long hair. 다양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죠. It's okay to have big ears. 귀가 너무 커서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토끼 귀가 길다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된책 보면 토끼 귀를 big ears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고 big ears. 에이, 귀가 엄청 크네. 멋지다. It's okay to have wheels. 자, 여기도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탄 친구인데 이거를 바퀴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멋있게 잘 표현했죠, 그림이랑.
It's okay to have wheels. 휠체어 타고 부릉부릉 가네. 이 정도로 해주실 수 있고요. It's okay to be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 이것도 이제 작고 이게 이것도 표현이 되지만 읽으실 때 It's okay to be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 이렇게 목소리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와닿아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Who's small in our family? 우리 가족에서 누가 작지? 그럼 우리는 훈이죠. 훈이, 하니, 엄마, 아빠. 저희는 이거를 항상 했었어요. 요책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 수업할 때뭐 개구리는 뭐 11m를 뛸수 있어 이런 거면 제가 활동했고 Who can jump farthest 이런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줄자 재고 이렇게 했고 뭐 이제 tall 이런 거 세상에서 가장 큰 빌딩 뭐 이런 책 읽으면 우리 교실에선 누가 가장 클까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능력이나 외모에 관한 것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업할 때 그런 거를 잘안 하려고 하고 저도 어디서 그런 얘기 들어서 안 하려고 해요. 능력치에 관한 거. 점프를 누구는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해. 이게 재미, 그 당시에 제가 수업할 때는 18년 전에 이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교실에 책상 다민 다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고 저희가 뛰고 애들 뛰고 이러면 그게 막 웃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센스티브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지 뭐 키에 관한 거나 몸에 관한 거나 뭐 능력에 관한 거를 비교하는 내용 대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가족 내에서는 괜찮죠? 가족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는 누가 small이고 누가 medium이고 누가 large이고 누가 extra large인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쵸? 또 사람 말고 가구로도 할수 있고 저희 집에 베개가 엄청 많거든요. 침대에 베개로도 할수 있고. 뭐 이제 저희는 읽을 때 책이 보통 세네 권 이상이니까 뭐가 small이고 어떤 책이 medium이고 뭐가 large이고 우리 왜 기억이 안 나죠? 도널드 크루즈의 그 트럭 이런 책은 책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책이 있으면 그런 걸로도 비교할 수 있고 뭐 등등등. 그래서 여기서는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 medium? Oh, small? It's okay. It's okay to be medium. It's okay to be large. It's okay to be extra large. 아빠, 커도 괜찮지? 그럼 아빠가, 커서 좋지? 막, 근데 저희 남편은 컴퓨터방에서. 네. It's okay to wear glasses. 안경도, 저희 어릴 때는 안경 쓰는 게 약간 자랑이었거든요. 똑똑해 보여가지고. 그쵸? 근데 안경 쓰는 거 만약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눈 나쁜 거,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It's okay to talk about your feelings. 아, 이거 안경 말고도 이제 retainer. 치아 교정기나 뭐. 이제 아이들 따라서 좀 이제 귀가 잘안 되는 친구는 보청기 낄 수도 있고, 다양한 에이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It's okay to wear glasses. It's okay to talk about your feelings. Purr, roar. This is a lion. And what does a lion say? Usually lions say roar 이죠. 근데 이 purr 같은 경우에 보통 고양이를 우리가 이렇게 물론 얘네가 다 cat family이지만 고양이 때 purr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니까 항상 roar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나도 purr 하고 싶을 때 있고 그냥 grrr 하고 싶을 때 있고 roar 하고 싶을 때 있다는 거죠. 너무 귀엽죠? It's okay to talk about your feelings. 주주맘 엄마가 엑스트라 라지라서 안 할래요. 아, 저는 저희 남편이랑 결혼해서 되게 좋은 건, 뭐, 되게 좋은 점이 많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아무리 살이 쪄도 남편만큼 커질 수가 없어요. 골격이. 저희 남편이 키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어깨가 날 때부터 어깨가 2X예요. 어깨가 되게 커요. 이렇게도 크고, 이렇게도 커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먹고 살이 쪄도 우리 남편보다 커질 순 없다. 좋다. 항상 작아 보일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네, 2X예요. It's okay to eat macaroni and cheese in the bathtub. 제가 예전에 이 터퍼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 지금도 찾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기가 이책 읽어주는 거인데 생각보다 되게 평이하게 읽어줘요. 근데 읽으면서 요 페이지 나와서 여기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쯤 됐을 여기 앞에 왜요 어디 갔죠? 요런 얘기도 나오고 책이 너무 serious해지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진지한가?
그래서 실리한 걸 넣고 싶어서 이거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 누가 이런 거 먹, 이거 하지 말라고, 누가 베스트업에서 이런 거 먹냐, 뭐 이런 인터뷰 했던 걸 제가 봤었어요. So it's okay to eat macaroni and cheese in the bathtub. 마카로니 앤 치즈 먹어도 돼. 우리로 치면 뭐 다른 거겠죠? 우리 애들이 뭐 먹는 거 좋아하나? 뭐 핫도그 뭐 이런 거. 떡볶이. 어 그래. 목욕하면서 떡볶이 먹어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안 괜찮죠? 안 괜찮아요? It's okay to say no to bad things. 지금 보시면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피쉬 훅이 있는데 물어야 되나? 아니야,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 이거 안될것 같아. 그럴 때 It's okay to say no to bad things.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요. 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고요. It's okay to come from a different place. Who's that? It's an alien. An alien talks like this. 저희는 뽀로로에 삐삐뽀뽀가 나오잖아요. 삐삐뽀뽀. 그래가지고 이제 삐삐뽀뽀가 저희에게는 이제 known 외계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외계인 나오면 그래서 따삐따삐따. 걔네가 거기서 아 삐삐뽀뽀 나오기 전 외계인을 한번 만났는데 걔네가 따삐따삐 이렇게 춤추는 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외계인 나오면 무조건 삐삐뽀뽀 그리고 따삐따삐를 하게 됩니다. It's okay to come from a different place. This alien is from a different planet. 이렇게 링이 있는 플래닛에서 왔네. 어 말을 이렇게. 저는 이거 원래 그냥 이렇게 해줬어요. 그 저희 애들이 되게 이걸 좋아했어요. 요새 그냥 이상한 거 하시면 돼요. It's okay to be embarrassed. Because everyone makes a mistake. 그쵸? 우린 다 실수를 하니까. She's blushing. Why? Oh, she's got toilet paper on her shoe. 신발에 이런 적 있지 않아요? 휴지 밟고 저는 간 적도 있고, 뭐 약간 이상한 스티커 같은 거 붙은 적도 있고, 껌은 항상 붙고요. 뭐 anyway, 그래서 뭐야? 휴지를 달고 나왔네 꼬리처럼. 따. But it's okay to be embarrassed. 괜찮아. 그리고 잘 보면 신발도 짝짝이로 신었죠. It's okay to wear different shoes. 요즘에 이거 트렌드기도 하지만, 우리 패셔니스타들만 하는 거죠. 저는 절대 못해요. It's okay to come in last. 제 소리 들리세요? 원래 저희 거북이가 그러니까 저희 집 공식 소리거든요. 이거 아니면 엉금이에요. 그래서 빨리 읽다가 여기는 It's okay to come in last. 엉금. 예이, I did it. Finish line에 꼴찌로 들어와도 괜찮아. It's okay to dance by yourself. 이것도 저희는 울라울라 울라울라 아니면 따삐따삐따삐따삐따삐따삐따삐 이거 그 뽀로로에 나오는 이게 댄스예요. 저희 집 공식. 그래서 It's okay to dance by yourself. 같이 춤출까? No. Do you wanna dance with me? No. It's okay. I can dance by myself. 따삐따삐따삐따삐따삐따. 저희 이거 읽을 때 그렇게 했어요. 훈이 같이 춤출까? 문제는 항상 춘다고 하는 게 문제지만 No 해 시키고 아니 같이 춤출까? 쉬어 그러면 It's okay 이렇게 놀면 되죠. It's okay to have a pet warm. 애완지렁이래. That's very nice of you. 지렁이 키워도 괜찮아. It's okay to be proud of yourself. I'm good. 여기 보세요. 완전 당당하죠 표정이. 이거 보니까 Guardians of Galaxy 생각나지 않으세요? It's okay to have different moms. It's okay to have different dads. It's okay. He's got a green face. He's got a yellow face. She's got a yellow face with really, really curly hair. That's okay. She's got a blue face with a tall hair. That's okay. 그래서 다 괜찮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다문화 느낌이긴 한 거죠. Different mom, 다른 엄마라는 거는, 왜냐면 여기 adoption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이게 이제 배달, 그러니까 stepmom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기 adopted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엄마, 아빠랑 다르게 생긴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요즘에 와서 다문화가 이제 많이 관심이 가져지고 있지만, 미국은 원래 다른 인종들이 모여 사는 나라니까 이런 이슈가 원래부터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it's okay to have different moms. It's okay to have different dads. It's okay to be adopted. I'm a dog, but my mom is a kangaroo. I'm a kangaroo, but my son is a doggy.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멍멍인데 엄마가 캥거루인 거죠. 이것도 너무 아이들 시각에서 아까 it's okay to have wheels도 그렇고 to have different moms and dads or to be adopted 이런 부분이 아이들 시각에서 너무 잘 설명이 된것 같아요. It's okay to have an invisible friend. Hello? Do you see her? Hello? 어디가 눈이냐? 여긴가?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만 있는 상상의 친구인가 봐. 요 정도 해주시면 되고. It's okay to do something nice for someone. Meow. Here's some cheese for you. Squeak, squeak, thank you. 뭐야?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고 쥐가 좋아하는 치즈를 갖다 줬잖아. That's very nice. 너무 착하다, 그치? It's okay to do something nice for someone. 쥐가 좋아하니까 고양이도 기쁘겠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뭐, 한이가 엄마한테 그림 그려줘가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 한이 기분이 어때? 그러면 나도 좋아.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좋은 거? 이런 거를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이 페이지는 그러면 이해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It's okay to lose your mittens. It happened a lot to me. 저는 어릴 때 정말 그냥 들고 나가 밀어버렸어요. 우산, 맨날 비 오는 날. Every rainy day. 그 다음에 선물로 바로 받은 핸드백. 그 애기 핸드백. 가방 뭐. 맨날 필통 뭘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It's okay to lose your mittens. Where are my mittens? 나 눈사람인데 내 장갑 어디 갔어? Here. 이것도 너무. It's okay to get mad. What does a skunk do when it's mad or scared? 방구는 항상 길게. I'm so mad. It's okay to get mad. 괜찮아. 화날 수도 있지. 이렇게. 왜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게또 사실은 중요하죠. It's okay to do something nice for yourself. Look at this boy. How many scoops of ice cream does he have? 1. 저희는 how many 나오면 일단 세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Is it okay to have 10 scoops of ice cream? 원래 저희 집 룰이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하나만이거든요. 그래서 is it okay to have 10 scoops of ice cream? No, that's not okay. Sometimes for a change, you can do that for yourself. 그래서 언젠가 딱한번 정말 특별한 날에 이럴 때한번 정도는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안 되지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아니면 또뭐 기분 좋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뭐 자기 전에 책을 뭐 10권을 읽는다든지. 뭐 등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겠죠? So it's okay to do something nice for yourself. It's okay to help a squirrel collect nuts. 다람쥐가 이거 모으고 있는데 내가 또 같이 많이 모아줬어. It's okay to have different kinds of friends. I'm a friend with a dog. I'm a friend with, I don't know, kid. 저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잘못 그려진 걸까? 그렇게 퍼블리시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얼굴에 헤어가 난 건가? 항상 요 그림이 항상 저는, 아이사, 이게 뭘까? 뭘 시사하는 걸까? I don't know. It's okay to have different kinds of friends. 서로 다르지만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애들도 약간, 저희 후니가 요새 말투이니까, 교회 가거나 길거리에서 이제 애들 초등학생 보고, 얘들아! 막 이렇게, 나 신발에서 불빛 난다 해서, 얘들아를 많이 하면, 하나같이 걔네가 얘들아라니, 우리 누나야. 남자애들은 잘안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꼭 얘들아라니 우리 누나야 그러면 누나 나 신발에서 불빛 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나이 서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애들이 많이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보면 친구 엄마인데 이름 부르는 거. 그쵸? 또 누나, 형아, 동생인데 서로 이름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조금 저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나이 순으로 존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존대보다는 이제 예의죠. 서로 간의 매너인데 가까운 정도로 호칭이 달라져요. 나와 인티머시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족은 다 같이, 물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지만 형아 누나도 sister 이렇게 부르지 않죠. 형아 누나도 다 이름을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부르고, 옆집에 사는,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우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한 아줌마가 있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엄마 친구는 다 이모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보면은 옆집에 사는 아줌마지만 너무 친해. 왕래가 자자.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옆집에 살아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미스터 아니면 미스나 미스스를 붙이게 되는 거죠. 아셨죠? 학교 선생님들도 누구누구 선생님 할때 미스터 다음에 성을 다 붙이게, 티처 이러지 않죠. 선생님 미스터이나 미스나 이제 그 정확한 그거 뒤에다가 이제 성을 붙여서 부르게 되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영어 이제 막 그렇게 공부하고 하기 전에 맨날 그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다 이름을 불렀어? 막 다들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지? 그랬는데 어디서 보기에 가까운 정도로 호칭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 예의죠. 그런 게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 뭐 보면은 왜 얘랑 얘랑 어떻게 친구야? 나이가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문화권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 거죠. It's okay to make a wish. 그렇지. 희망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I wish I had a bone. 멍멍이니까. 멍멍이는 뼈다귀가 있으면 좋겠대. So, what do you wish for? 애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소원이 있어?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작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It's okay to be different. Different 색깔도 막다 다르겠어요. You're special and important just because of being who you are. Love, Todd. 그래서 뭐, 이 아저씨가 Todd이야, Todd Party야. 아저씨 멍멍이네?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얘가 얘라고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이 멍멍이를 그렸나 봐. 그래서 Love, Todd 편지처럼 항상 이 사람이, It's okay to be different. 이 너무 좋은 메시지죠. You're special and important just because of being who you are. 그래서 요거를 제가 라방에 공지 올릴 때는 이제 다름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다름에 관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 이 책의 출발은 내가 다른 거. 일단 내가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것도 괜찮은 거야.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야. 근데 같이 살아가는 거야. 요런 메시지를 줄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자아에 관한 거고요. 자아를 열린 눈으로 보게 되면 타인들도 그런 눈으로 볼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